원장님 계세요? 아, 네. 네, 들어오세요. 서방님. 형수.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 그냥 좀 지나다가. 병원 잘 되시죠? 아유, 늘 그렇죠, 뭐. 앉으세요. 네. 자, 오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피부 관리 꼭 받고 가세요. 아, 아니요. 그것보다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동서한테 말해봐야 괜한 오해만 살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애가 하나일 땐 몰랐는데 둘이 되니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고 싶다는 것도 해달라는 것도 많은데 다 해주고 싶어도 형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까 속상하고, 준혁이는 좋은 부모 만나서 호강하고 잘 크는데 우리 하늘이 볼 때마다 나나 형님은 뭔가 싶기도 하고. 서방님한테 미안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뭐가 미안하시다고요? 이제 서방님이 좀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는 작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안 그래요? 네, 뭐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죠. 고마워요, 서방님. 아, 저 형님 저 여기 온 거 몰라요? 알면 저 쫓겨나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좋은데요? 올라가자. 가자. 바로 등록할게요. 예, 어머니. 네, 결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1년치 한꺼번에 끊어주세요. 언니 이거 치세용으로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너무 귀엽다. 어머, 빨간색. 아우, 귀여워. 색깔 예쁘다. 나왔어. 뭐야? 사람이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준혁이는? 당신 두 집 살림해? 왜 남의 우편물을 보고 그래? 우리가 남이야? 내 말은. 아, 미안해. 어? 봉투가 하도 두껍길래 뭘 샀나 궁금해서 뜯어봤어. 내 질문에 아직 대답 안 했어? 질문 까먹었어? 두 집 살림 하느냐고. 애도 키워?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오늘은 문화센터 안 가나 봐? 바다 영어학원 옮겼다면서요? 어? 어? 아우, 겨우겨우 보내고 있어. 애 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아주 등골이 휘어 죽겠어. 남의 등골에 빨대 꽂고서 엄살이 심하시네요. 동서 말이 좀 그렇다. 내가 누구 등골에 빨대를 꽂았다는 거야? 그녀한테 다 들었어요. 카드 긁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카드 명세서 보고 저희 집 기둥뿌리 하나 날아간 줄 알았어요. 동서는 잘 살잖아. 어려울 때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